자, 본문 3번입니다. 계속 이어서 I couldn't answer the last two questions. 자, 지금 I는 다시 수. 주인공이 수라는 건 사실은 잊으시면 안 돼요. 나는 답변할 수 없었습니다. The last, 마지막 두 개의 어떤 질문지들을 답변할 수 없었습니다. 자, they were beyond me. 아, 여기도 진짜 중요한 수거가 하나 나오네요. 우리 beyond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뭐뭐를 넘어서는 이란 뜻을 좀 갖고 있습니다. beyond. beyond라고 하는 거는 어디 어딘가를 넘어선. 그런데 여기서는 difficult, 굉장히 어려웠다란 뜻을 가지고 여기서 쓰였어요. 그럼 they가 의미하는 거는 앞에 있었던 the last two questions를 말하는 게 되겠죠. 그것들은 어땠다? 나를 넘어섰다. 나를 훨씬 더 능가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독직해는 이렇게 되고요. 그 문제들이 매우 까다롭고 어려웠다란 뜻입니다. 속뜻은요. 그 다음 문장. Frustrated, I looked up and saw Emma sitting in the front now row. 자, 그럼 여기서 upper point는 바로 이 frustrated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frustrated는요, 되게 중요한 게 오른쪽으로 한번 빼볼게요. 자, 우리 frustrate 동사의 원형은 좌절시키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좌절시키다. 자, 그러면 이 frustrate를 활용해서 이 ing를 만들게 되면은 frustrating이 되겠죠. 자, 해석을 할 때는 ing는 능동이기 때문에 좌절감을 주는, 좌절시키는 이라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 다음, 요번에 frustrated 끝에 ed를 붙이면은 과거분사기 때문에 수동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저번 시간에 좌절된. 좌절된이라는 의미는 즉 좌절감을 느끼는 이라는 뜻입니다. 좌절감을 느끼는. 자, 쉽게 말하면 frustrated라는 표현 자체는요, 좌절감을 느끼면서, 좌절감을 누가 느낀 거죠? 바로 뒷문장의 주어인 I가 느낀 겁니다. I가 앞에 원래 생략되어 있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원래 문장이 as I was 제가 조금 필기를 잘 못해요. As I was frustrated. 원래 문장은 이 문장입니다. 원래는 내가 좌절된 채로 좌절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분사구문을 만들기 위해서 접속사를 지우고요. 뒷문장의 주어인 I와 앞에 I가 같죠? 지우고요. 자, 이 was 같은 경우는 비동사기 때문에 원형인 being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동사의 원형에 ing를 붙여주기로 했었죠. 분사구문을 만들 때는. 그래서 being이 또 생략되면 뭐만 남은 거죠? 바로 이 frustrated 이 단어만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좌절감을 느낀 거예요. 이거 조심하세요. 자, 아무튼 frustrated 좌절하여 좌절하여 나는 위를 올려다보았고 looked up 위를 올려다보았고 saw 동사 2번이죠? 보았습니다. 자, 누굴? 엠마를. 엠마가 뭐 하는 거? Sitting in the front row. 앞줄에 앉아 있는 거. 자, 마찬가지예요. 이 so라고 하는 동사 뒤에 sitting. 이 ing 되게 중요합니다. so는 see의 원형인데요. see의 과거형인데, 이거는 이제 지각동사라고 하죠. 지각동사는 목적격 보호의 동사 원형. 자, 제가 한글로 써드릴게요. 동사 원형 또는 ing를 쓸 수가 있습니다. 현재 분사를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에마가 앞줄에 앉아 있는 걸 보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to my astonishment라는 표현. 놀랍게도라는 수거입니다. 근데 이 my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소유격이에요. astonishment는 뭐냐? 놀람을 말하는 겁니다. 명사거든요. ment가 붙으면은, 이거 명사예요. 내가 놀랍게도,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to my astonishment라는 표현은, 내가 놀랍게도, she. 자, she는 엠마입니다. 엠마. 이만 쓸게요. 아, 제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지겹습니다. 쉬는 엠마예요. 그녀는 had her smartphone under the table. 자, 여기서 head. head는 사역동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여기서는 사역동사는 아니고요. 오형식은 맞아요. 그녀는 head는요.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가지고 있었다. 근데 뭐뭐가 어디 어디에 있게 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상관없거든요. 자, 저는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스마트폰을 테이블 아래에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테이블 아래에 있게끔 했다. 헤드는 뭔가 뭐뭐하게 만들었다, 뭐뭐하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문장 전문 분석하셔도 되고요. 테이블 아래에다가 그녀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다음 문장이 더 중요해요. Was stealing quick glances at it. 자, 문장 성분 분석하면 이건 동사 2번이거든요. 훔치는 중이었다. 힐끗 보는 걸 훔치는 중이었다. 어딜 향해서? 그것을 향해서. 자, 해석 진짜 병맛 같죠? 자,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완전히 영어적으로 문장 성분 분석을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수거를 외워야 되는 이유가요. Steal, quick glance at이라는 표현 자체가 뭐뭐를 슬쩍 훔쳐보다라는 수거입니다. 원래 steal, quick glance at 명사 이렇게 나오면은 뭐뭐를 빠르게 훔쳐보다라는 수거예요. 그런데 이 수거는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하나의 동사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was stealing quick glance가 원래는 동사 목적어가 합쳐져 있는 구조죠. 저는 여러분의 영작 실력을 위해서 합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was stealing quick glance at 까지를 그냥 동사로 취급하세요. 전체가 뭐가 된다? 뭐뭐를 빠르게 훔쳐보는 중이었다. 이렇게 통째로 외워주세요. 그럼 it은 뭐가 될까요? 그것이라는 목적어가 되겠죠. it은 그녀의 스마트폰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만 다시 한번 더 해석할게요. 내가 놀랍게도 그녀는 그녀의 스마트폰을 테이블 아래에 있게 했고 빠르게 훔쳐보는 중이었다. 그것을. 어때요? 해석 깔끔하게 잘 되셨죠? I didn't know what to think. 나는 몰랐습니다. didn't know는 과거 시제죠. 역시. what to think.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자, 우리 what to 동사 원형은 무엇을 동사할지로 해석이 돼요. 그럼 what to think는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몰랐다라는 건 아무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Was that how Emma always got good grades? 자, 여기서 대시 의미하는 거는 저것. 저것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죠? 휴대폰을 아래 깔아놓고 빠르게 커닝하는 걸 말하는 거죠. Stealing quick glance at her smartphone. 스마트폰을 가지고 부정행위를 하는 겁니다. Was that? 그것이 was는 동사가 되겠죠. 의문문. How Emma always got good grades. 전체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how라고 하는 의문사가 쓰였고요. Emma는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got은 동사, good grades는 목적어입니다. 우리 이런 구조 앞에서 배우고 왔습니다. 간접 의문문.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것이 Emma가 항상 좋은 성적을 받는 방법이었던 건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I felt really angry at her, but didn't know what to do. 나는 정말로, 자, 정말로 열받았습니다. 자, angry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호예요.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니까요. 그래서 그녀에게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하지만 didn't know, 몰랐습니다. What to do,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I thought about telling the teacher. 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한테 이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성분 분석을 해보면 나는 think about은 뭐뭐를 생각했다라는 뜻이죠. Telling the teacher, 선생님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couldn't bring. 하지만 couldn't bring이 동사 2번이에요. Myself는 지금 목적어라 볼 수 있고요. To do it, 그것을 하도록. 이거는 목적격 보호입니다. 자, 보시면 couldn't bring은요. 원래 bring이 가져오다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 bring은 뭐뭐하게 만들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선생님한테 말하려고 생각했지. 하지만 couldn't bring. 하게 만들 수 없었다. Myself, 내 스스로가. To do it, 그것을 하도록. 자, 그것을 하도록이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는 거죠? To tell the teacher. 선생님에게 말하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제 너무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 문법 구조도 중요하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Bring, 목적어, 목적격 보호의 to 동사가 오면은 목적어가 동사하도록 하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bring으로 시작하는 부분을 수거로 그냥 외워버리세요. Bring oneself to 동사. 뭐뭐 하다란 뜻입니다. 뭐뭐 해버리게 만들다. 그럼 이거는 뭐뭐 하게 만들어버리다란 뜻이 있다라고 그냥 통째로 외우셔도 좋지만
이렇게 문법적으로 끊어서 보시는 게 어법을 위해서는 좀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의역으로 요번에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선생님에게 말할까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차마 내 스스로 그것을 하도록 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의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장 가볼게요. 자, 요번에 조금 기네요. 그쵸? What would everyone else think of me? 자, 여기서 what would everyone else라는 표현은 통째로 주어로 보셔야 돼요. 모든 그 밖에 다른 사람이, 자, else라고 하는 건그 밖의란 뜻이에요. 모든 그 밖에 사람이 what would think. 자, would think가, think of가 동사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생각하다, 간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me는 목적어가 될것 같아요. 그럼 what은 뭘까요? 이 부분은 목적격 보호입니다. 자, 왜냐면 모든 다른 사람이, 그 밖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그러니까 이 me, 내가 what, 어떠하다라고 모두가 생각할까기 때문에 me랑 what의 관계는 목적어, 목적격 보호 관계입니다. 자, 근데 너무 복잡하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자, 그럼 이렇게 쉽게 한번 가볼게요. 보세요. What은 의문사로, 의문사입니다. 의문문이기 때문에 의문사죠. 의문사가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하고 있고요. Everyone else를 주어로 보시고요. Would think of를 동사로 보시고요. me를 목적으로 보면 그 밖에 나머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라고 누가 생각했죠? 이 전체가 목적어고 나는 생각했다. 이렇게 될것 같아요. It's not fair.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공평하지 않아. I've never cheated. 나는 have PP, 현재 완료 시제로 절대 이제껏, 이건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완료의 경험입니다. 이제껏 절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어. 그리고 I ended up failing lots of exam. 자, 우리 end up ing, 결국 뭐뭐 하다라는 수거입니다. end up ing, 결국 뭐뭐 하다라고 하는 수거예요. 그럼 I ended up failing lots of exam이라고 하는 건 나는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전체를 동사로 보겠습니다. 나는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많은 시험들을 실패했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차마 부정행위는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with a sigh. 자, 이 with a sigh 같은 표현도 이좀 구어체적인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sigh는 한숨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어는 이 대화체에서 주로 나오는 관용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With a sigh라는 표현은 한숨을 쉬며 I told myself. 나는 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자, 뭐라고 말했죠? Better to be a failure than a cheat. 자, 보세요. Better to be a failure. 실패자가 되는 게더 낫다. than a cheat. 자, 이 단어 뜻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a cheat라는 표현은 부정행위자를 말하는 겁니다. 실패자, a failure. 실패자가 되는 것이 더 낫다. 이 문장은 원래 이런 표현이에요. It is better. 자, is로 시작하니까 뭐처럼 보이죠, 여러분? 가주어죠? It is better to be blah blah. 자, 원래 이 부분이 진주어가 돼야 돼요. 비동사. 비동사는 이다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동사 뒤에 예를 들어서 to be 네모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모가 되는 것이 더 낫다란 뜻이에요. 근데 그게 구어체로 바뀌면서 it is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생략이 된 거죠. 그래서 better to be a failure than a cheat라는 표현은 부정행위자가 되는 것보다, 그러니까 than 앞에는 어랑 than 사이엔 또 뭐가 생략된 거예요? to be가 생략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행위자가 되는 것이, 아, 되기보다는 어떤 실패자가 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내 스스로한테 말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 해석만 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이 문법적으로 해석하려니까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으로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Emma had put her smartphone away. 자, 이 put away라고 하는 거는 치우다라는 뜻입니다. put away. 그리고 이런 거를 우리가 이어 동사라고 합니다. put away. 자, 이렇게 동사랑 부사가 결합돼가지고 하나의 뜻을 나타내죠. 치우다. 자, 엠마는 근데 여기 had put이라고 하는 과거 완료 시제를 썼죠.
자, 우리 과거 완료 시제는 과거 이전 사실을 나타낼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인공이요, 스스로한테, 아, 부정행위자가 될 바엔 실패자가 되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내가 그렇게 내 스스로한테 말하기 전 상황에 이미 치워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녀의 스마트폰을 이미 치웠습니다. Put away를 그냥 동사로 볼게요. When I looked up again. 근데 언제? 내가 다시 올려다 보았을 때. 자, 이 전체는 부사적인 수식어구예요. 내가 다시 올려다 보았을 때 그녀의 스마트폰을 이미 치워버렸다. 그리고 나서 she는 위에 있었던 엠마를 지칭하는 거죠. 그녀는 다시 나를 향해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awkwardly라고 하는 거는 어색해 하면서 부사예요. 어색하게 웃었다라는 거죠. awkwardly는 부사입니다. Stop writing and put your pants down, said Mr. Reed. 그래서 글쓰기를 멈추고, 아, 이거 분석 안 할게요, 그냥. 이 부분은 구어체이기 때문에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글쓰기를 멈추고, put down. 수거는 외우셔야 되겠죠? put down은 내려놓다란 뜻입니다. 팬들을 내려놓으렴, 이라고 누가 말했죠? 미스터 리드 선생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he started to collect the exam papers. 미스터 리드 선생님은 start의 목적어는 투동사입니다. 투동사도 되고 동사에 ing를 붙이셔도 상관없어요. 시험지를 수거하기 시작했습니다. Oh no, 안 돼. I didn't finish all of the questions. 자, 나는 생각하느라 모든 질문들에 끝낼 수 없었습니다. I'm going to fail now. 아, 나는 am going to fail. 낙제하게 될것 같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뭘 추론할 수 있죠? 수는 시험을 망쳤다. 엠마가 아닙니다. 이건 수가 대답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본문 3번까지 끝냈는데요. 자, 어떤가요? 많이 어려우신가요? 자, 지금 문법적으로 해석하는 게 낯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굳이 이렇게 하는 거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학교 내신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아무튼 복습 잘 하시고 본문 4번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